한국 미용 박물관 개관도로 고대시대 맨머리 손질하지 않은 긴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원시적인 고대 두발 양식 묶은 머리 자연스런 맨머리에 끈을 이용하여 한 다발 묶은 머리로 머리카락을 빗는 도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고대 두발 양식 꼬은 머리. 꼬은 머리는 꼬아 모양을 낸 양식의 출발점이 되는 꼬거나 닦거나 묶거나 하는 등의 머리 양식은 빗이 나와 머리를 다듬게 됨으로써 다양한 머리 양식을 만들게 됨. 그냥 빗으로 가지런히 빗은 머리인 수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살짝 비틀어 꼬아 모양을 낸 주목되는 고대 두발 양식. 따은 머리.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으로 따내린 편발의 고대 두발 양식. 삼국시대. 고리머리. 안학 3호분의 귀부인들은 여주인공이 보이는 술 같은 드림머리와 붉은 댕기와 붉은 옷구슬을 꿰 수식형의 가는 수식품들은 없으며 붉은색 긴 막대형의 비녀와 붉은 댕기로 수식한 고구려 궁중 두발 양식. 여러 상투머리. 탈 부착이 가능한 동물 귀 같은 머리판 상투를 여럿 꽂은 다개 형식으로 붉은색 긴 막대형 비녀와 붉은색 댕기를 드러뜨려 동정미를 드러낸 고구려 두발 양식. 얹은 머리. 얹은 머리는 머리카락을 정수리 앞쪽에 모아 묶어 돌린 상투로 기혼 여성들의 고구려 두발 양식. 꽃표 묶은 머리. 끝쪽을 뒷머리채 밖으로 겹쳐 올려 묶은 머리로 보통 묶은 중발머리라 하는 미혼 남녀의 고구려 두발 양식. 푼기명 머리. 푼기명 머리는 머리카락을 세 갈래로 나누어 두 갈래는 좌우 양 볼에 애교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 끝은 둥글게 말아서 길게 내렸으며 나머지 뒷갈래는 그냥 묶거나 겹쳐 올려 묶어 묶은 중발머리형인 미혼녀들의 고구려 두발 양식. 추상투머리. 추상투머리는 머리카락을 정수리에서 모아 하나로 묶은 상투머리로 한쪽으로 개가 기울어져 있어 그 모양이 추 형태인 고구려 두발 양식. 채머리. 채머리는 긴 머리카락을 뒤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거나 이마에 애교머리를 내어서 묶은 미혼녀들 고구려 두발 양식. 쌍상투머리. 쌍상투머리는 정수리 좌우에 봉긋한 두 개의 쌍상투를 만들어 모양을 낸 청소년들의 고구려 두발 양식. 삼상투머리. 삼상투머리는 두개 이상의 상투로 만든 다상투머리로 정수리에 세 개의 상투를 펼쳐서 그 위에 붉은 댕기를 늘어뜨린 고구려 두발 양식. 긴 쪽머리. 쪽머리는 부계, 후계, 낭자머리라 불리우며 뒤에서 모아 묶어서 쪽을 쥔 형식으로 현재 쪽머리의 원형이 된 부녀자들 고구려 두발 양식. 고상투머리. 고상투머리는 높고 크게 뭉친 상투 끝에 고를 둥글게 하나 만들어낸 형식으로 여기다 뒤쪽으로 애교머리까지 뽑은 고구려 기혼녀들의 두발 양식. 고려시대. 고리 상투머리. 고리 상투머리는 얼굴 양쪽에 비대칭 쌍상투인 아개를 만들고, 정수리는 태양이 떠오른 듯한 둥근 고리인 환개 양옆으로
까마귀가 날개를 펼쳐 나는 듯한 형상을 한 특징적인 고려시대 두발 양식. 흩은 상투머리. 흩은 상투머리는 상투머리가 풀어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말에서 떨어지는 듯한 형식으로 중국 타마개풍의 고려시대 말 두발 양식. 흩은 상투머리. 틀어올린 상투가 살짝 풀어져 내려 마치 말에서 떨어지는 듯한 형식으로 중국 흩은 상투머리는 타마개식인 고려시대 두발 양식. 드림쌍 상투머리. 드림쌍 상투머리는 기미채 두 개의 상투를 만들어 붉은 댕기로 수식한 쌍수개라 불리우는 미혼녀들의 고려시대 두발 양식. 조선시대 대수. 대수는 큰 머리 형식의 왕비관이다. 조선시대 왕후 비 빈만이 할수 있었던 궁중의 최고 장식의로 권위와 위엄을 나타낸 가채로 만든 왕비관으로 형태는 가채관 위에 금, 은, 옥 다양한 수식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조선시대 두발형 양식. 거두미. 거두미는 큰 머리라 불리우며 정조 이전에는 가리마에 첩지를 얹고 어염 족두리를 올려 떠구지형의 따안 가채로 만든 거두미를 착용했으며 1788년 정조 때엔 체계가 금지되면서부터 아예 따안 머리 모양의 무늬를 음각하여 오칠한 목재 떠구지를 얹어 착용하였던 궁중의 조선시대 의례용 두발 양식. 어유미. 어유미는 어염이 어임머리라고 불리우며 궁중 의례 때 가리마에 첩지를 들이우고 어염 족두리 위에 다리 여러 개를 함께 모아서 두 갈래로 쌓아 큰 머리를 만들어 얹고 떨잠으로 수식한 조선시대 두발 양식. 화관. 화관을 쓴 머리는 1788년 가채 금지령 이후 체계를 대신할 가개 형식으로 제한되면서 서민들도 혼례에 착용하여 일반화되었으며 부녀자들이 쪽머리에 예관인 화관을 갖추어 쓰는 조선시대 두발 양식. 족두리. 족두리는 족두, 족관이라 하며 검은색 비단으로 몸체를 만들고 상부에 매화 무늬 백옥판 위에 뽕을 올린 족두리는 쪽머리에 갖추어 쓰는 예관으로 조선시대 두발 양식. 첩지머리. 첩지를 가리마에 얹고 따아서 쪽을 찐 궁중 여인들의 평상시 두발 양식으로 1788년 가채 금지령 이후에는 족두리의 받침대로도 사용했으며 왕후 비비는 도금봉 첩지, 상궁은 은개구리 첩지, 정경 부인은 도금 개구리 첩지, 부모 상에는 흑각 개구리 첩지를 달아 신분을 표시한 조선시대 두발 양식. 가리마. 가리마는 수파, 차액, 방언으로 멱이다. 너비 65cm가량의 흑색 자색 비단을 반으로 접어 그 속에 두꺼운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 납작한 책갑 모양으로 얹은 머리 위에 의녀, 기녀가 착용했던 조선시대 쓰개. 얹은 머리. 얹은 머리는 주로 틀의 머리라 불리며, 땅은 풍성한 가채를 정수리에 또어리로 얹어 그 형태가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듯 탐스럽게 서려 멋을 한껏 낸 것으로 여기에 자주 댕기까지 칠해한 기녀들의 조선시대 두발 양식. 밑머리. 밑머리는 본발인 제 머리카락으로 틀거나 묶어 모양을 내고 수식품으로 먹었을 낸 사대부가 여인들의 조선시대 두발 양식.
딴 머리는 본발인 제 머리카락으로 번긋하게 올리며, 가채를 쓸 때는 지나치게 큰 가채를 사용하지 않으며, 그 위에 수식품으로 멋을 낸 조선시대 사대부가 여인들의 고개형 얹은 머리 두발 양식. 새양머리. 사양계 생머리로 불리우며, 따은 한 쌍의 다리를 반으로 접은 길이가 20cm 정도의 중간 허리 부분을 제 머리카락인 본발과 함께 묶어 긴 댕기로 수식하였던 궁중의 지밀, 침방, 수방의 아기나인과 미혼녀의 조선시대 두발 양식. 얹은머리. 얹은머리는 가채를 본발과 함께 묶은 형태가 한쪽으로 치우친 둥근 또아리 모양으로 고정시킨 조선시대 사대부가 여인들의 두발 양식. 얹은머리. 얹은머리인 트레머리는 가채를 높이와 지름을 1척이나 되도록 크게 만들어 멋을 낸. 한편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 트레머리도 나와 주로 기녀들이 멋을 부린 조선시대 두발 양식. 얹은머리. 얹은머리는 여러 개의 가채를 엮어서 하나로 따은 가채의 가운데 부분이 쪽짓머리에 덧대어 정수리로 향하게 하여 그 머리 양쪽 끝자락을 모양을 내어 서려 얹거나 둥근 또아리 모양으로 만든 기품 있는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의 조선시대 두발 양식. 쪽머리. 쪽머리는 부계, 후계, 낭자머리라 불리며 1788년의 가채 개혁 이후 쪽진 머리 모양이 부녀자들의 일반적인 두발 양식으로 정착됨. 쪽의 위치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으며, 비녀와 다양한 뒷꽂이로 멋을 낸 조선시대 두발 양식. 두레머리. 두레머리는 한 가닥으로 따은 가채를 제 머리카락인 본발에 둘러 모양을 낸 조선시대 서민층 부녀자들의 두발 양식. 개수머리. 개수머리는 단군 원년에 서민들은 편발하고 머리카락을 따아서 머리에 얹었다. 즉, 머리카락을 길게 따아서 정수리 위에 빙빙 둘러 얹은 머리로 조선시대 부녀자들의 두발 양식. 낭자 쌍상투머리. 낭자 쌍상투머리의 형태는 귀 밑에서 두 개의 내린 쌍상투를 만들어 붉은 댕기로 수식한 조선시대 미혼녀들의 두발 양식. 따은머리. 따은머리는 머리카락을 뒤에서 하나로 따 댕기로 수식하였으며, 반가의 규수들은 귀 밑머리로 귀를 가리고, 일반 처녀들은 귀를 가리지 않고 댕기로 수식한 조선시대 미혼 남녀의 두발 양식. 배씨 댕기머리. 배씨 댕기머리는 머리카락이 덜 자란 어린아이들이 가리말을 타서 여러 가닥으로 각각 따은 머리를 뒷머리와 함께 하나로 따아서 배씨 댕기를 수식한 조선시대 어린이들의 두발 양식.